나만 없어. 나만. 남자친구. 아니, 제가 인기가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? 증거요? 증거 있죠? 여기요. 김수학 교수님 문학과 영화 수업 미음 씨 남자친구 있나요?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네요. 방금 정문 지나가신 분제 이상형이에요.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지 않나요? 서연, 이거 너 아님? 뭐지? 진짠가?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? 이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?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.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하는 빛 중에서 보이는 빛은 하나래요. 가시광선. 그런데요, 사실 눈에 보이는 빛은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눈빛. 눈빛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느껴지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가 가끔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아요? 아,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구나. 자, 일루전의 조건. 유도 투사 기대는 일루전을 만들어내고. 자, 투사의 조건이 뭐겠어? 야, 여기도 남자애 계속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? 그런 것 같지 않아? 모르는 남자한테 윙크 당해보셨어요? 듣기에 죽을 것 같아요. 근데 윙크는 거의 고백 아니에요? 내일 보자. 학생, 재수강인데 또 전화? 죄송합니다. 아, 형! 아, 수업 세 번 듣더니 눈 뜨고 자는 게 질문으로 써줘. 응? 형한테 배운 거잖아요. 근데 이거 진짜 잘 먹혀요. 이 자식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? 아, 또 이렇게? 오라! 저 무기 있습니다. 조심하세요. 너 이게 뭔지 알아? 꼬부라다, 이씨. 수업 끝난 직후 혼자 걸어간다? 날 걸기 완벽한 타이밍 아닌가요? 근데 왜 나한테 아무도... 저기요! 천천히 걷길 잘했죠? 약간은 죄송했어요. 한 번 더 지각하면 돼요. 아, 아까 그 어깨. 네, 어깨는 괜찮으세요? 네, 제 어깨가 워낙 튼튼해서요.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? 서현 씨. 서현 씨는 운명을 믿어요? 운명이요? 뭐 믿는 편이죠. 다행이다. 찾은 것 같아요. 게시글 쓴 사람도 운명도. 그런데 그거 알아요? 운명도 바꿀 수 있대요. 어? 어떡해요? 이렇게. 어때요? 괜찮죠? 어! 때마침 저기! 운명을 바꿔주실 선생님께서 오 계세요.
야, 너 그거 사이비 아니야? 그래서 운명은 바꿨고? 아 진짜 눈빛이 뭐랄까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다구나 할까? 아 그랬다니까. 사랑이 아니라 사이비에 빠진 눈빛이었겠지. 아 그런가? 나는 게시판에 글 쓴 사람 그 사람인 줄 알았지. 아 그거? 근데 그 네가 이렇게 막 한눈에 반하고 이렇게 사랑에 막 빠질 만한 그런 미모는 아니지 않나? 하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. 어디 못난 구석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디 하나 잘난 구석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한눈에 반하는 사랑도 영화 같은 운명도 믿지 않으려고요. 2교시 보건학개론 듣는 이응 시읏 잉. 남자친구 있나요? 아 진짜. 길 가다 유심히 봤던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그럴 때 운명을 믿고 싶어져요.